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미니 문구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포켓몬 스티커가 들어있는 미니 쿨북도 있고 문구용품이랑 포장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메모지를 모두 잘라주세요. 메모지를 반듯하게 맞추고 묵공풀을 발라줄게요. 묵공풀이 조금만 나오게 살짝만 누르고 펴발라주세요. 풀이 투명하게 굳을 때까지 말려주세요. 이번 도안은 상자와 봉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점선을 따라서 모두 접어주세요. 오늘은 상자 크기가 작아서 종이를 따로 붙이지 않고 바로 만들었어요. 풀을 바르고 상자 옆면을 연결해줍니다. 몬스터볼 아래쪽에 풀을 바르고 상자 바닥을 붙여주세요. 다음은 봉투를 만들어 줄게요. 봉투 아랫부분을 조금만 접고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아까 잘라둔 종이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스티커로 만드는 부분만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모양대로 오려줄게요. 알록달록한 배경지는 길게 잘라주세요. 나머지는 모양을 따라서 모두 오려줍니다. 스티커는 네모 조각으로 잘라서 사용해도 돼요.
저는 콜레트북에 붙일 거라서 테두리를 따라서 오려줄게요. 스티커를 모두 오렸으면 콜렉트북을 만들어줍니다. 점선을 따라서 먼저 접어주세요. 한 번씩 접었으면 첫 번째 종이를 안으로 접고 앞으로 뒤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커버도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커버 안쪽에 방금 접은 종이를 끼워서 붙여줄 거예요. 풀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붙이기 전에 속지 뒷면에 풀을 바르고 붙여주세요. 저는 안 붙이고 바로 만들었더니 종이가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모서리를 잘 맞추고 커버에 붙여줍니다. 마지막 장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음은 고정띠를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안쪽에는 양면 테이프를 작게 잘라서 붙여줬어요. 고리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콜렉트북을 다 만들었으니까 포켓몬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볼게요. 양면 테이프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손등에 몇 번 뗐다 붙였다 반복해줬어요.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 친구들은 책상에 하는 걸 추천해요. 같은 방식으로 색깔별로 정리해줍니다. 콜렉트북은 비닐에 끼우는 형식이 많지만 이번엔 미니 사이즈라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저는 아까 풀칠을 안 했더니 이렇게 종이가 자꾸 떨어지네요.
이렇게 포켓몬 콜렉트북이 완성됐어요. 마지막으로 트럭을 만들어 볼게요. 앞유리창 아래 점선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줍니다. 모두 접었으면 풀칠 영역만 풀이 바르고 붙여주세요. 안쪽에 손이 잘 안 닿아서 자를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트럭 뒤쪽은 택배 상자를 넣을 수 있도록 풀이 붙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포켓몬 문구 세트랑 택배 포장부터 트럭까지 만들어봤어요. 저는 특히 콜렉트북이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답니다. 친구들도 영상 보면서 재미있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